왜 자꾸 쓸데없는 걸 사오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아니 이거 진짜 신기해. 잘 들렸나 봐. 근데 별로 신기할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생긴 것부터 되게 신기해. 생긴 거는 그런데 저게 뭐 굳이 돈 주고 살 정도로 뭐 이게 궁금한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되게 혁신적인 뭐 그런 것도 아닌 거. 흔하게 그냥 뭔가 개발 실패해서 저거 차 자동차 왁스나 만들자 해서 갖고 온 것도 하고 또. 이거를 내가 2주를 넘게 기다렸어. 아. 그러니까 왜 저걸 기다리냐고 미련하게 사람이 저거를. 귀한 돈 주고 사와가지고. 아유. 귀한 거니까. 찾았어요. 그거랑. 인사는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야? 2주를 기다리는 거면 그만큼 귀하다는 거다. 그래서 소개를 하시죠, 직접. 그러면은. 일단 인사 먼저 하죠.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일라입니다. 세일라입니다. 감독입니다. 자, 또 나왔어요. 카메라 욕심이 은근히 있나 봐. 감독님 이렇게 뭘 사와. 자,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보면은 감독님이 좀 해외 사이트를 자꾸 이리저리 뒤져가지고 새 체험품 신기한 걸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1편이 망했어요. 진짜 쓸모없었지. 망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되게 뭐 저희가 더 좋은 아이템을 들고 오겠다 그러더니 또 한 뭐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2주. 2주. 굿! 아, 우리 촬영을 와, 2주 동안 기다리는 그 인내가 정말 최고! 아, 대단해. 그러니까 아. 나는 구독자분들에게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에이,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이왕 보여드리는 거 좀 좋은 걸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써봤어요? 왜 이렇게 편견을 가져? 찝찝해. 여태까지 가져온 게 다 찝찝했어. 여태까지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우선 저희가 이런 좀 우리나라에 있는 새 체험품 말고 이제는 해외에 있는 새 체험품 좀 신기한 아이템들을 갖고 이제 구매를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몇 가지 아이템이 좀 더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뭐 저거를 꼭 써야 된다고 우리가 고치악스를 뭐 안 쓴 지 오래됐다면서 저 고치악스를 써보자고 해요. 아니 자꾸. 고치 아니에요? 고치 아니에요? 고치 아니에요? 고치 아니었어요? 아, 5번 뭐 같아요? 쓰레기. 아니, 진짜 솔직히 뭔지 아니,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뭐야 이거 뭐야? 왁스 어플. 고치악스 바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플 뜯어봅시다. 바로. 이거 이렇게 질질 끌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언제 말로만 하고 있어. 우리한테 끝까지 안 보여주더라고. 저렇게. 뭐야? 아, 그게 제품이에요? 맞네, 어플 맞네. 아니 뭘 어플이야? 이거 호떡 찍을 때 호떡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 야, 맛있겠다. 야, 아. 종이컵 싹 담아가. 아, 얼마예요? 소주 한 병도. 소주. 감사합니다. 갑자기 뭐 호떡 찍는 거구만 이거. 이거랑. 어, 아 구멍 뚫려 있네 앞에. 그러네. 그리고 왁스. 에멀전 타입 왁스예요, 에멀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박하긴 한데 이게 왁스라고 저게? 에멀전 타입.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뚜껑이 닫혀 있다가 얘를 열면 이렇게 그냥 빈통이 나옵니다. 그 왜 불리? 아유, 원래 이래. 아, 왜 좀 잔소리하지 말고. 아, 씻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그치, 그치. 오, 신기하긴 하네. 어,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 그런데? 근데 이거 다 쓰면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쓰잖아요. 왜 못 써요? 이거 뭐야? 기존에 있는 우리 어플 다 가운데 구멍 뚫으면 되는데. 하고 일일이 그걸 그냥 어떻게 뚫으면 되는지 뭐하러. 아무튼 뭐 해봅시다. 근데 이게 참 카 왁스 이렇게 딱 봐봐요. 딱 봐도 근데 위험하게 생기게. 아니 무슨 알약 같은 거 들어있을 뭔가 같아요? 그 박사님들 뒤에 그 있는 약병들. 에이. 그런 것 중에 하나 뭐 엄청 무서운 거 잘못 섞으면 터지는 거 막 그런 거. 심지어 진짜 약봉투도. 어, 근데 실링도 돼 있네요. 그 목소리가 뜯어야 돼요. 전문가 놔두고서 옆에서. 아, 이 추운 날에 이거. 아우. 고마워요. 그걸 못 뜯나? 안 되더라고. 한 놓다 빼면 그냥 알지 나 원래 아스콘 또 뜨는 거. 이 아스콘? 이걸로. 이 바닥? 침에다. 그걸로? 고사장 딱 가가지고. 네. 저 혼자 리뷰를 할게요. 아니. 혹시 3m만 뚫어줘 그러면은 톡 하고 나 가는 거야. 그래, 그럼 그게 돼?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해볼게요. 네네. 자, 나도 궁금해. 어떻게 나오나. 뭐야? 오. 잠깐만, 이거 진짜 요구르트인데? 어? 약간. 아, 너무. 묽은데, 에멀전보다. 에멀전이 아닌데? 잠깐만, 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준비 끝. 오, 됐어. 바로 써봅시다. 네. 일단은 뭐, 더 이거 지루해지신다고. 빨리 가, 보내 앞에 갔다 가세요. 본인이 오늘은 리뷰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그냥 빠져있으래? 어차피 우리 못 써, 없어. 나 한번 구경해봐요, 구경. 야, 와. 와, 진짜 신박하다. 정말, 와, 2주를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펌프를 누르면. 아이, 오! 새똥 싸는 것 같아. 오, 나 지금 그 생각 때문에 좀 짜증났어, 지금 살짝. 그래서 얘는 이렇게 펴발 누르면 돼. 아, 이 상태로? 아, 에멀전이었구나, 액체가. 완전히 물성이 아니네요. 물성이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은데요? 아, 이걸 이제 펴 발라야죠. 오, 어느 세월에 이렇게까지 다 발라요? 이거 봐, 발림성은 좋아요. 아니, 많이 발랐으니까. 그렇긴 하지. 아, 너무 생각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거를 중국이란 네. 생각력을 빼고 아니야 중국이란 생각이 아니라 감독님에 대한 생각력이지 뭐 어떤 다른 나라나 뭐 국가간 뭐 그냥 전혀 그런 거 우리와 전혀 무관한 네. 감독님의 개인적 빨간 글씨로 띄워요 당구장 표시하고 쏜다 쏜 날라 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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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구나 이게 제 차였다 재미 상승 와 어떻게든 끼워 맞춘다 언제 닦아요? 지금 아.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또 여기 봐봐요 아, 이거는 내가 하고 쳐놨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니, 뭔가 발려져 있는 느낌이 풀 바른 것 같아요 오 그래 아, 그래 도배풀 어, 어. 도배풀 느낌 도배풀 느낌 이렇게 바르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버핑하면 된대요 5분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엄청 건조해서 근데 시리야 5분 타이머 맞춰줘 아니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뭘 정확한 리뷰를 위하여 나 저런 사람 싫어 최소 5분에서 10분 줬어요 타이밍 그래서 난 오늘 같은 날 심 5분이면 되겠다 아니 뭐 지금 같은 날 이미 다 떴구만 안 굳으면 늘어난다 여기가 지금 양이 많이 발려있는데 타월로 이렇게 끌려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난리 난 거야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닦아도 안 닦이지 안 닦이지 뒤집어서 2차 복부 번지는데? 아 여기 진짜 더 발라야 돼 이거 옆을 이렇게 때려 발려야 되니까 하나하나 이거 사고 친 거 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다 수습을 해줘야 아유, 되고 참나 진짜 아니, 월급 때려줘야 되고 이게 똥도 치워줘야 되고 우리가 아유, 다 이런 제품들 다 회사 돈으로 사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마이너스야 우리는 하여간 맞아 근데 이 제품 성능 안 궁금해요? 어떤 기능이 있지? 아 그래요? 그 궁금하긴 해 그거를 일단 이 제품이 수월 충진도 돼요 언제구만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수월 다 너무 심한데? 그렇대 하여튼 일단 예, 그렇다고 돼요. 하고 약간의 클렌징 기능도 있어요 클렌징? 이물질을 지울 수 있다 여기도 물때 있다 물 일로 와봐 물때 네 이거 자 이거 물때 봐봐요 잠깐만 오 진짜 없어졌는데? 아니 그 덮어져서 안 보이는 거지 하냐고, 지금 이걸. 이거 어떻게 봐 그거를 아니 사기꾼 아니야 이 사람 그러니까 아니 진짜 없어졌어 아니 어떻게 하냐고 지금 줘봐 어? 그러네? 어? 어? 그러네? 그러네? 너무 가벼운 물때였어 그 방금 생긴 거야 내가 아까 손을 이렇게 문질러도 안 했어 침이었나 싶기도 하고 좀 방금은 아니 좀 진짜 좋아요 저 뒤에 가서 제가 가면 그걸 닦고 계세요 네 처리해요 금방 갈게요 이게 또? 여기서는? 그래 유성도 갔다가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원래 이게 고체학스가 여러분들 찍고 이렇게 좀 펴발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이 모양은 이쁘다 도넛 모양 나오네 와 호떡이요 CD 구웠다 옛날 말로 발림 나쁘진 않네 진짜 그러니까 조금 좋네 한번 해봐요 이런데 좀 해보면 그래도 좋아 이 어플에 뭐 걸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진짜 고체를 펴서 바르려면 그 나는 느낌들, 그 뻑뻑한 느낌이랑 좀 뭐라 해야 좀 걸리는 느낌? 네. 그게 없어. 뭐 어플에 끼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더 잘 펴 발라진다. 와, 발림성 좋다. 쓸만하지 않아? 아니요. 완전 불편해요. 뭐 이렇게 뭐야, 저 작업성도 안 좋고. 아니, 뭐야 이게? 이거는 이걸 돈 주고 사. 양이 진짜 소량 가지고 엄청 많이 걸리기는 하네. 게다가 또 사용하다 보면 옆으로 또 묻어나잖아. 묻으니까. 이걸로 가지고도 한참을. 이거를 진짜. 별로 아유. 양도 진짜. 엄청 많이 써야 되고. 별로 아유. 진짜. 걸리는 느낌도 계속. 오늘 뭐 고치약스보다 제일 안 좋아 이거. 아니 앞에 내가 버핑 타는데 광도가. 옆에 연면하자. 연면 한 번만 봐줘. 연면에서 뭔가 이게 계속 발리긴 하네. 어플에 묻어 있는 걸로만 사용을 해도. 진짜 별로다 어플에 사용하면. 아이 뻑뻑해. 어플에 발려 있기만 해도. 아이 뭐야 진짜 이게. 느낌이 이게 아, 불쾌하다 아, 진짜 그렇게 안 좋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 했어 그치 아무거나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여기 버핑할게요 계속 네 아, 5분 안 지났잖아요 이게 사용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말라야 돼 아 그러니까 여기처럼 지금 좀 말라서 딱 당겼을 때 그냥 이렇게 딱 아 여긴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있을 때 닦으면 안 된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발랐어요? 많이 나왔어요. 얇게 펴 바르고 얇게 펴 바르고 닦여야 이렇게 예쁘게 다 닦인다. 아, 아까보다 훨씬 잘 닦이네요. 아, 그럼. 이랬네. 역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하니까 진심이니까. 가 달라. 근데 진짜 너무 날광 느낌 아니에요? 저도 완전. 아,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날광 느낌이라기보다는 아, 그러니까 날광 느낌이 맞지. 그쵸.
그치. 코팅층이 정말 얇게 한층 딱 있어서 솔이지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피막감은 없어요. 없어요. 제로 어. 제로. 뭔가 좀 특징 같은 거 없을까요? 그게 다예요, 진짜. 아 이거 특허된 거래요, 특허. 무슨 특허요? 이 특허 기술이 에멀전을 넣은 상태에서 흔들어도 새지 않는다. 그거는 되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춘천새.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닫았는데 새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카티바는 새요? 아니면 뭐 어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왁스는 어디 다 둘둘 새다 뭐? 너 특허 못 내가지고? 그러진 않잖아. 아니 우리 그냥 일반 에버전 타면 뚜껑이 연 상태에서 흔들면 새잖아요. 그럼 뚜껑 닫은 상태에서 흔들어야지 당연히 왁스를. 얘는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잖아. 누르니 이걸 그럼 아야 아우 진짜 있어 슬립감이? 살짝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없어. 진짜 한 진짜 한 1.5점? 그래 나 그 정도 되겠다. 1.5? 2점? 이제 약간 너 나의 기준으로 아는구나. 네. 왜? 있긴 있어. 있긴 아 있긴 있어. 있어. 약간 바퀴벌레 등 만지는 느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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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니 우리 근데 이쪽 쥐등 만져보는, 만져보는 느낌? 이쪽은 했나요? 거기를 안 했어요. 근데 굳이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물 뿌려봅시다. 아. 저기 궁금하지가 않아 더 이상. 얘 경화는 없어요? 딱히 네. 없어요. 응. 그냥 마르고 닦아내면 끝.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아 그... 유지기간, 지속기간 3개월 간다고 합니다. 3개월. 3개월? 좋습니다. 근데 아까 그 코팅제 모양 새가 자동차에 잘 달라붙어 있어. 풀처럼 딱 풀처럼 잘라... 딱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치. 괜찮아 내 차잖아. 그,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이걸 닦아요? 근데 그 상태로 복원하면 돼요. 그냥. 어 이거 진짜 엄청나다. 무슨 원리야? 야, 케찹이랑 똑같아. 오, 얘 다 묻었다. 에헤이, 그 참. 여기에 이렇게 X자가 있어. 이게 잘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조그맣게 구멍이. 그 케찹, 헤인즈 케찹 드시는 분들, 하인즈. 하인즈, 하인즈 케찹은 하인즈지. 하인즈 케찹 아, 드시는 분들 이거 알지? 하인즈지, 하인즈. 무조건.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그거 철수할 때 내가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울었어, 엄청, 울었어. 나도 울었어. 내가 억작이 무너졌어, 그때. 아, 진짜 어떻게 안 되냐고. 국민, 아, 진짜. 엄마한테 막 그 막아달라고 막. 오뚜기, 아. 괜찮네. 다음에 저희가 케찹 리뷰를 한번 할게요. 미안하다. 케찹을 자동차에 발랐을 때와 감자튀 이렇게 찍어 먹었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여기다 찍어 먹어요. 괜찮다. 그 괜찮네요. 여기다 찍어 먹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하이글로시, 하이글로시, 하이글로시 한번 해볼까요? 하이글로시 발음 안 된다고. 왜요? 도착선에 먼저 발음. 뭐 문제 있다니까. 요즘 코팅제들 다 되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어. 이거. 그냥 플라스틱도 바르지 말라라. 아 진짜요? 여기. 네. 브랜드를 설명해 줘야겠다. 아 그러네요. 예. 브랜드가 베이스어스라는 브랜드인데 얘네가 살짝 샤오미 같아요. 샤오미 세차게 샤오미? 아니 진짜 샤오미 같아요. 이거 말고도 그냥 핸드폰 충전기 만들고 핸드폰 거치대 만들고 그러니까 세차용품 회사가 아니네요. 아 그치 아니구나. 다양하게 세차용품에 진심인 게 아니고 이 도구에 진심이었다. 그치 아 그러니까 야, 약간 저... 약간 다이소 같은 무선 폴리셔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준비해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준비할게. 다음 편은 제가 준비할게요. 싸 얼마예요? 65,000원. 65,000원? 싸긴 하네. 다음 아이템이 이미 제가 뽑아놓은 게 있어요. 감독님 이거 한번 제가 빅뉴스를 매길 감독님과는 뭐 다른 퀄리티를? 아니, 저번에도 일본 퀄리티가 실패했길래 이번에도 제가 일본 퀄리티 준비했어요. 아니 왜 내 영역을 넘봐?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거 내 영역이야. 네, 근데 같이 하면 좋다 이거 아니었어요? 우리 아까 그치. 구독자들을 위해서 뭐 잊어서 자기만 그치 싹 먹어버리려고 특허, 특허 낸 거 마냥 내 건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요. 이 콘텐츠 내 건데 느낌이다. 한번 비딩을 보러 가시죠. 비딩 볼까요? 응 그래요 봅시다. 비딩 보러 갑시다. 중국 왁스가 오늘... 비딩 잘 만든다고? 어우 잘라서 우리가 잘라. 써봤잖아 또 그치 그치 그렇지 오늘 오세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네 차 저 아무데나 아무데나 드세요. 나 일본배 갈게. 오줌을 살까? 혼내시다 그럴까? 뭐하러 깨끗한 물 갖다 해. 아 너무 디스한 것 같아요. 우리 막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재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로 어마어마한 소송 막 국제적 소송 이런 거 들어오면 우리 감당 안 되지 않나? 근데 오늘이 이 왁스를 바르면서 제일 재미없어. 진짜 뜨뜨미지근하고 재밌어 거의... 보이던데 아까? 전혀 막 장난치고 재밌어 보이던데? 발림성은 좋았어. 근데 발림성 안 좋은 왁스도 뭐가 있냐고. 있지 있겨. 아니 그치 근데 이 발림성만 좋은 왁스면은 사용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물기가 저 정도면 대부분 발림성이 무조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묽으니까 잘 발리는 건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니지 약간 에멀전의 느낌은 진짜 충진도 좀 대주고
솔 막 그 좀 색감도 진짜 확 올려주고 문학스의 영역과는 좀 다르게 에멀전 타입은 나와야 된다고. 그 끈적거리면서 살짝 그 그치 그치 고차학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치 문학스보다는 이제 좀 더 그 중간 경계선 그 어딘가에 있는 막 그 매력이 달라. 매력이 고차학스 매력, 문학스 매력, 그 에멀전의 매력. 이거는 뭐 저런 걸 25,000원 주고 샀다 그러고 4,000원이래잖아. 4,000원 물싸보자. 우리가 싸 4,000원짜리를 예쁘게 싸주세요. 네. 아 접어 뭐야 이거? 아니 코팅이 됐네. 신수형이었어요 이거? 아니 발수 효과를 내준다고 했는데. 아 다시 아니 아니야 다시 써보자. 그래 들 써서 그런가? 벌써 썼어. 아직 경화가 안 됐었나 봐. 다른 데도 그런가? 망했다. 망했다. 염도 한번 싸볼까요? 나 망했다. 여기 염도야, 저기 염도야. 아, 예. 어, 아니, 근데. 어, 튕겨내네, 물을. 이야, 좋다. 그만 싸. 어, 그만 싸. 아니, 와. 이게 원래 이렇게 친수형처럼 퍼주면 물이 안 남아야 되거든요? 친수학스. 근데 이봐. 물 나오는 거 봐요. 신수 아니에요. 발수. 와 진짜. 영상에서 어떻게 나와요? 드럽게 나와요. 영상에서 발수를 안 보여줘. 안 보여줘요? 네, 근데 발수형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네. 그거 알고서 한 거잖아. 이건 나도 궁금하니까. 좋아요. 이럴 줄 몰랐지. 야, 물을 튕겨내네. 뭐 비딩 같은 게 그러니까 생기네. 코팅은 된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비딩은 아니지만 유럽 아니 아니 전혀 여기 어디 끼워 맞춰 이거 지금 눌러서 한번 마지막으로 넣읍시다. 잡나? 안 나와? 안 돼 안 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유럽 쪽에 맞는 뭐? 안 유럽 사람들도 싫어해요. 내가 말실수 붙이려면은 이거를 말실수를 제대로 했네. 그냥 재미로 바르는 용도인가? 아니면은 그 케이스를 아, 케이스가 23,000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회사에서 와 이거 만들면 진짜 대박이다 케이스를 만들면 대박인데 근데 이걸 이대로 팔기에는 왁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왁스를 그냥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원래 세차용품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대충 어디서 레시피 주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라보니까 광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뭔가 이러면서 그냥 만든 거지. 다른 애들은 어떻게 파나 이러다가 어 여기 파는 거면 이거 좋다 여기다 넣어야지 라고. 근데 여기서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매번 고체학스를 찍어서 바르고가 번거롭지 않느냐. 그게 번거롭나? 아니 아,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으면 그거 번거롭지 않냐. 그냥 입 떼고 팍 하고 먹을 수 있어요. 맞네. 그런 느낌이잖아. 맞네. 그러면은 요거에 그 약품만 따로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안 팔아요. 아 그럼 요거를 또 쓸 거면은 또 이 완제품을 다 세야 돼. 그땐 양손으로 하는 거야. 아우 추워.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빠르게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 오늘 안 그래도 비 와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저 양반이 아유 우리 새알라 못 맞췄어요. 이게 더 리뷰성 저기다 저기 자랑 죄송합니다. 못생겼습니다. 아이고 솔직히 아이템은 재밌어요. 어 진짜 재밌긴 해요. 영상 이거 하다 보면은 조금만 더 신기한 게 필요해요. 그래 진짜 좀만 더 신박하고 좀 더 신기한 그 있잖아. 아, 그런 느낌. 방금 튀겼어. 막 뜨거운 기름에 막 방금 튀겼는데 차가워. 와. 먹으면 막 차가워 음식이. 와 그런 느낌이어야 된다 이거지. 마무리 하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그 일본에서 진짜 신박한 아이템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럼 근데 그 브랜드는 유명한 브랜드예요. 유명한 브랜드고 비싸요. 어 이게 더 기대된다. 아니 나는 회사 돈 말고 내 돈으로. 그러니까 비싼 거야. 여기저기서 막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이렇게 접근성 좋은 거는 잘 찾으면 숨은 보석이잖아. 근데 숨은 보석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잘 찾으면 아니, 왜 이렇게 너도 따실라 그래? 이번 빨리 끝내고 집에 가니까 추워 죽겠는데. 아니, 되게 재미 없었어 왁스. 아니 그 돈 맞다 그래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 그래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자는 게. 아니 이 제품 하나에만 딱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네. 여기서 오늘은 실패했지만 앞으로 다른 아이템들이 접근성 좋은 아이템들이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도 엄청 좋은 정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일단은 뭐 사막의 오아시스를 좀 찾듯이 그렇죠. 다음에도 우리나라 준비된 거 없죠? 있어요. 있어요? 있을걸? 뭐 좀 내놓을 만한 소스 있어요?
아니 저기 마이크 여기 달려 있어요. 아. 야 카톡을 해요. 뭐야? 아니. 뭐야? 다음에도 좀 신박한 세차 용품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지언정 눈으로 보기에 재밌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야,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왜 그래요? 지금 카메라도 말썽이잖아요. 왁스 때문에 저래. 왁스 때문에 이거 봐요. 카메라도 고장 났잖아 지금. 이거 부르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와, 가자. 개망했다 이거 진짜. 너무 춥다. 춥다. 아니 아 티슈보다 더 안 좋으면 어떡하냐고. 낮에 진짜... 세차를 하던가 왜 추울 때 꺼내가지고. 아니 티슈보단 발수가 나았어.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